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시관들의 밑그림도 공개됐는데요. 섬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6년 7월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금모도, 개도 등 관내 도서지역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선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다음 달 3일 두 번째 박람회 붐업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박람회의 주 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의 기반공사는 다음 달이면 본격 착공합니다. 최근 민간 차원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 이어 오는 10월쯤이면 박람회 조직위도 본격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세계 선박람회 전시관의 구체적인 밑그림도 나왔습니다. 여수 선박람회의 주제를 구현해낼 전시관은 모두 8개관. 가장 핵심인 주제관에는 여수의 365개 섬을 비롯해 세계 섬의 탄생 배경과 발전, 위기, 바다를 시작으로 한 섬의 무한한 미래 가치가 구현됩니다. 섬 문화관에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섬 생활과 민속 예술, 역사가, 섬 생태관에는 기후와 독특한 자연 등 생태 환경과 함께 보전 방안 등이 제시됩니다. 섬 공동관에는 각국의 차별화된 섬 정책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홍보관이 들어섭니다. 섬 미래관에는 해상 풍력과 미래 에너지 자원 등 섬의 미래 비전을, 해상 교량관에는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하는 최첨단 공학의 다양한 해상 교량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세계 각국 섬 특산품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섬 마켓관과 섬놀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섬 놀이터도 갖춰집니다. 특히 이들 전시관에는 480여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곁들여지고 관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이 대거 활용됩니다. 이제 가상현실로 이렇게 이제 AR 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문객들이 그 증강현실 체험을 통해서 가보지 못한 다리나 섬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총 사업비 212억 원을 들여 비공인 국제 행사로 치르게 될 선박람회. 여수 선박람회는 해외 30여 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관람객 200여만 명, 고용 창출 6천여 명, 경제적 파급 효과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남양권 섬과 해양 관련 사업의 신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